그렇게 괴물처럼 보지 마. 세상엔 IQ가 200인 사람도 있고 100m를 9초대에 뛰는 사람도 있어.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괴물은 아니잖아. 아유, 유치하게. 나 외계인 아니야. 지구에서 태어났어. 너 지금도 내 속마음 읽은 거지? 야, 읽지 마! 몰카보다도 기분 들어. 나도 남의 속 듣고 사는 거 싫어. 근데 어떡해. 눈을 보면 들리는데. 아이씨, 미치겠네. 이걸 신고해야 되나. 이거 사생활 침해부터 더한 건데. 딴소리 하지 말고 성빈이한테 집중해. 어떻게 무죄로 밝힐 건지. 입은 거짓말을 해도 마음은 거짓말을 못해. 성빈이 무죄야. 내가 들었어. 그러니까 당신이 꼭 밝혀내야 돼. 난 못해. 무죄 주장 안 할 거야?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. 증거가 없잖아. 말했잖아. 내가 증거라고. 내가 들었다고. 그럼 네가 법정에 설래? 성빈이 마음 읽었으니까 무죄더라. 그렇게 증언할래? 그럼 판사랑 검사가 독심술이라니 대단하다, 오냐, 증거로 인정해주마, 이럴 것 같아? 너랑 나 미쳤다는 소리 듣고 쫓겨날걸? 보셨죠? 박수하고는 마음을 읽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만에 하나로 증거로 인정해준다고 쳐. 근데 네가 거짓말하는 거라며. 나는 거짓말 안 해. 그걸 어떻게 알아?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속마음을 읽을 수 없는데 그걸 법정에서 어떻게 증명할래? 그러니까 넌 증거로 인정이 안 되는 거야. 네 능력 대단하긴 한데 이 상황에선 별 쓸모가 없어. 재판에서 진실을 알고 모르고는 변호사한테 중요한 게 아니거든. 증거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. 진실은! 진실은 재판에서 이기는 거 아니야? 아니지, 얘야. 순서가 틀렸잖아. 진실을 재판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이기는 게 진실인 거야. 내가 지켜주겠습니다. 내가 지켜주겠습니다. 속마음이 들리는 거야. 신기하네. 됐어. 신경 쓰지 마. 지금은 도연이 서도연만 생각해. 나 왜 생각하는데? 아까 놀라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. 얼마 만이지 우리? 10년 만인가? 법정에서 본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. 기억나? 너 그때 법정 문 앞에서 도망쳤잖아. 그랬나? 다시 만나면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았는데 생각이 안 나네. 이런 식으로 마주칠지는 몰랐거든. 그러게. 검사랑 변호사랑. 세상 참 좋고 재밌다. 그치? 오늘 재판 어떻게 할 거야? 무죄 주장할 거야?